안녕하세요 여러분, 곰돌이 다육입니다. 눈 오는 날이에요. 흐려서 원래 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는데 아이 저 강아지 친구들이 안 도와주네. 흐려서 저도 일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분경하는 거, 화분에 심는 거 하나 해서 올려보려고요. 둥둥아 일로 와봐. 인사하고 가야지. 또렁이도 일로 와. 또렁 일로 와. 일로 와. 여기 옷 입은 친구가 또롱이고요. 저희 애기, 여기 아들, 또롱의 아들 둥둥이, 그리고 맨날 영상에 나오는 덕춘입니다. 눈이 와요. 눈이 지금 아침부터 해서 한 몇 cm나 왔을까요? 한 4cm 정도는 온 것 같은데요. 눈이 쌓이고 있습니다. 어제 여기가 아침에 새벽에 최저 기온 영하 20도 같고요. 오늘은 따뜻해서 그래도 영하 10도네요. 뭐 영하 10도면 뭐 껌이죠. 뭐 이 정도면 흐리지만 일단 조금 그래도 예쁜 애들 좀 보시고요. 아무리 봐도 라울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뭐 오래되신 분들이든 처음 키우신 분들이든 다들 예뻐하시고, 작아도 예쁘고 커도 예쁘고, 덜 묵은 것도, 얘가 지금 덜 묵은 건 덜 묵은 것도 예쁘잖아요. 오래 묵은 것도 예쁘고. 자, 오늘은 뭐 설명을 드리고 이런 것보다도 분경하는 거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뭘 심어볼 거냐면 요겁니다. 홍미인이에요. 색깔이 예쁘게 안 나오네요. 자, 목대 엄청나죠? 이게 한 10년 이상 묵어야 이 목대가 나와요. 이 수영도 그렇고, 홍미인 자체가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홍미인들도 한 3년, 4년 이상 묵은 건데, 한 5년은 됐을 거예요. 이게 저희가 5,000원씩 판매하는 애들인데, 얘네도 목대 엄청 좋거든요? 근데 저렇게 늘어뜨리긴 쉽지 않아요. 제가 아는 농장에 갔다가 쟤들이 있어가지고 몇 개 욕심나는 대로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와서 이제 저희 택배 배송 전담으로 해주시는 우리 어머니한테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이거 배송을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이거 심어드리고 이 상품도 보여드릴 건데, 배송은 가능한데 받으시는 분들 혹시 뭐 어느 정도 이파리가 떨어지거나 하는 부분들은 감안을 해 주셔야 돼요. 아까 보여드린 5,000원짜리 상품들도 많이 있고요. 이거 일단 제가 심는 거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품 보이시나요? 근데 오늘 진짜 춥네요. 자, 요 화분에 심을 거고요. 긴 화분이죠. 이게 화분 길이가 한 30cm 조금 넘네요. 한 2, 3 정도 될 것 같고요. 화분 가격은 옛날 화분이라 싸요. 3만원입니다. 요거는, 요 홍미는 요게 6만원짜리에요. 지금 뒤쪽에 있는 더 큰 것들은 가격이 조금 더 나가고요. 한번 심는 걸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제가, 저희 손님 한 분이 이거보다 큰 사이즈를 가져가셨었는데, 아이고, 심어드리다가 엄청 고생을 했어요. 다른 손님 거 하나 심어드렸는데 이게 워낙 오래 묵은 거라 흙이 굳어서 잘 안 빠져요. 그래서 그때는 이거보다 더 큰 사이즈였어서 제가 화분을 아예 이 플라스틱 화분을 잘라버렸거든요.
더더군다나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산마사랑 퇴비를 주로 쓰다 보니까 이게 굳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아주 돌이 돼버려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어우 혹시 안 되네요. 그러면 잘라야죠. 네? 깨버려야죠. 실제로 한 5년 6년씩 분갈이 안 하고 그냥 냅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가 너무 바쁘거나 해서 손이 안 가서 화분에다가 심어 놓으면, 옛날에 저희 그 지금 쓰는 배합토 쓰기 전에는 지금 거는 그렇게 안 되는데 화분을 깨야 돼요. 뿌리가 꽉 차갖고, 뿌리가 꽉 차는 건 어떻게 지금 흙은 뺄 수 있어요. 근데 옛날 저희도 한때 처음에는 이 산마사랑 쓸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화분을 깨야 돼요. 안 빠져요. 지금 플라스틱 화분이야 가위로 자르면 되지만 뭔지. 와, 너무 오래 걸리네요. 아마추어 같네. 자, 보이시죠? 요렇게 생겼습니다. 뿌리도 좋고요. 근데 이거 뿌리 거의 다 털어버릴 거예요. 분갈이 하실 때 뿌리 자꾸 자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뿌리가 좋을 때는요, 뿌리가 건강하게 활착이 잘 돼 있을 때는 자르시는 것보다는, 자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흙만 털어주세요. 굳이 다 자를 필요는 없어요. 건강한 뿌리는 살려주시는 게, 흙만 털어내고 원뿌리를, 굵은 뿌리들을 어느 정도 살려주시는 게 얘네 그 활착이 빨라요. 잔뿌리가 빨리 다시 뻗거든요. 잔뿌리와 겉에 붙어있는 흙 정도만 정리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털어줍니다. 분리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네가 워낙 오래 묵어서 흙 안에서 분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분리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몸을 잘 유지를 하고 있네요. 제가 처음으로 올리는 분갈이 영상인데 너무 어려운 아이템을 골랐나 봐요. 너무 오래 걸리네. 뚝딱뚝딱 하면 끝이 나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됐고요. 뿌리 이 정도만 털어줄 겁니다. 더 안 털어도 돼요. 안쪽에 조금 더 털고 싶다 하면 털셔도 상관없는데, 이 정도만 털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만약에 잘라서, 나는 뿌리 자르는 걸 선호해 하면, 최상의 방법은, 여유가 있으시면 가위로 자르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만 좀 말렸다 심으세요. 바로 심으시는, 뿌리를 건드려 놨으면 바로 심는 것보다는 일주일 정도는 말리는 게 더 안전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최대한 안전하게 키우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깔만 깔고요. 포인트! 어제 저한테 배합토 주문하신 분이 배합토랑 화분 밑에 깔 마사토까지 같이 주문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는 화분에 심을 때, 저희 배합토 쓸 때 밑에 마사토 깔지 않아요. 그냥 씁니다. 그냥 심어요. 대신 만약에 화분이 너무 크다, 이렇게 뭐 옆으로 커서 흙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싶으면 차라리 아이스박스, 그러니까 스티로폼 박스를 부숴서 밑에를 채우세요. 그리고 나서 위에 흙을 넣으세요. 굳이 세척마사 넣으실 필요 없어요. 자, 배합토를 넣어볼게요. 너무 크다. 한참 들어가겠네요. 보셨죠? 저 밑에 안 깔아요. 자, 어느 쪽을, 이쪽을 앞으로 해볼까요? 오, 뿌리가 생각보다 커요. 이쪽 흙을 더 털어줘야겠네요. 부러질까봐 너무 무서워요. 이쪽을 더 털고, 이쪽을 더 털어서
공간을 더 좁혀주고요. 이 화분이 좁으면 안 되는데. 여기 실패인데, 그러면. 착착착착. 네, 됩니다. 안 되나? 이 화분을 심고 싶었는데. 어휴, 어거지로 우겨놨습니다. 자, 넣었고요. 식물은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배합토 다시 부어주고요. 배합토 위에 특히 이것처럼 뿌리를 안 자르지 않고 심었을 경우에는 밑에 배합토 붓고 식물 넣고 그 다음 위에 배합토를 또 부은 다음에 핀셋 같은 걸로 이렇게 중간중간 찔러 넣어주세요. 안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 하는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찌르지 않고 화분이랑 잡고 툭툭툭툭 쳐주면서 흙을 밑으로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이건 왜 해주냐면 이걸 치다간 잘못하면 얘네가 목대가 부러질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하고 좀 더 안전한 방법을 쓰는 겁니다. 무조건 다 이렇게 찔러주셔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굳이 안 찌르셔도 상관은 없을 수 있어요. 엊그저께도 저희 손님 심어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안 했거든요. 방법은 식물 상태에 따라서 화분 모양에 따라서 뭐 뿌리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해놓고 생각보다 이렇게 하면 틈새틈새로 흙이 많이 들어가요. 그 공간들을 채워주는 작업이 필요한 거고요. 굳이 손으로 꾹꾹꾹꾹 누르실 필요는 없어요. 굳이. 자, 되었고 필요에 따라서 이게 오스모코트라는 알비료입니다. 일본 거고요. 이거 몇 개 정도 넣어주셔도 되고요. 안 넣으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저는 분경하면 하나씩 저희 건 넣어놓는데 자 됐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심어졌습니다. 꽃대 자른 자국들이고요. 이건 나중에 마르면 다 이제 뽑혀 나오니까 그냥 두셔도 되고 화분에 길쭉한 화분에다가 늘어지게 이렇게 심었어요. 목대도 좋고 화분도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밝은 데로 한번 가볼까요? 으야! 무거워라. 저희 흙이 가장 큰 단점은 무거워요. 자자자자 빈 공간이 없다. 여기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비교가 되죠? 얘네랑 이 5,000원짜리 조그만 포트들이랑 요거랑 예뻐요. 자, 그러면 큰 포트들은 또 어디 있느냐? 저거 자체를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화분이랑 한꺼번에 하셔도 되고 저쪽에 보이시죠? 저 큰 놈들. 와, 근데 이거 배송이 쉽진 않을 거라. 사이즈 따라서 다른데요. 7만원부터 10만원까지 사이즈들이 있어요. 요런 거는 8만원이에요, 요거는. 근데 진짜로 혹시 주문하실 분들은 이거 아랫니파리 정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감안해 주시고요. 근처에 군부대가 있어서 이상한 방송이 나오네요. 그리고 얘네가 한몸이에요. 한몸인데 이걸 뭐 모아심기를 해놓은 건 아닌데 그건 제가 확인을 했는데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밑에서 사갔을 수 있어요. 밑에서
그 경우에는 분리가 될 수도 있다. 그거는 감안해 주시고요.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까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비싼 편은 아니에요. 상당히 괜찮은, 키워보실 만한 가격이고요. 이쪽에 더 있습니다. 얘들이 다 흥미인 군생들이고요. 근데 진짜로 수영에 따라서 배송이 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다릅니다. 저는 다 하고 싶은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래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월미인도 있습니다. 월미인 이런 군생은 지금은 색깔이 안 났어요. 모양도 안 났고. 이것도 제가 나중에 씹는 거 하나 올릴 건데 월미인 이런 군생 진짜 없어요. 정말 없어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미인은 홍미인보다 더 군생이 되기 힘들어요. 이렇게 있으니까요. 보시고 분갈이 하는 영상은 제가 월미인도 또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홍미인과 도미인은 같은 겁니다. 홍미인과 도미인은 같은 품종이에요. 복숭아미인이라고도 옛날에 유통이 됐었는데 그 도미인이 복숭아 도짜라서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홍미인이랑 도미인은 같은 품종이다 라는 거 알려드리면서요. 어디 갔지 우리 강아지 친구들? 오늘은 안 오네요. 인사해야 되는데.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